수술법들, 뭐 치료법들 궁금하실 텐데 기존의 수술법이 아니라 이 허리를 좀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일까요? 그 척추 수술 기술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엔 맨눈으로 크게 째던 것들을 현미경 수술을 하고 현미경 수술도 조그만 통으로 하는 수술법이 나오다가 이제 내시경 수술도 나왔죠. 근데 초창기 내시경보다는 요즘 하는 내시경 수술은 훨씬 더 여러 종류의 질환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터져나온 디스크만 제거하던 것이 점점 더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술기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내시경으로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척추 수술과 요즘 하는 내시경 수술, 단방향, 양방향 두 가지 종류의 내시경 수술과 비교를 해보면 그 맨눈으로 하던 수술은 4cm 정도 절개 하던 거를 그냥 한 0.7cm, 1cm가 안 되는 길이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많이 째니까 근육이나 정상적인 인대 손상이 좀 컸었는데 조그맣게 구멍만 뚫어보다 보니까 손상도 거의 없고 당연히 출혈도 적고 입원 기간도 점점 더 짧아지는 것이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방향과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단방향 척추 내시경술부터 설명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방향 내시경 수술은 과거에는 이제 옆구리 쪽에서 들어가는 쪽이었고 요즘은 점점 더 이제 척추 뒤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하는 수술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관만 들어가서 관 안에 카메라도 있고 수술 기구도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장치들이 다 있어서 네. 그 7mm죠. 0.7cm 정도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못 하는 건 아니고 요즘은 기구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과거에 했던 뼈도 제거하고 인대, 디스크 같이 다 제거할 수 있어서 정상 조직을 보존하고 근육이나 뼈 손상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빠른 회복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치료법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척추 네. 사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진과 네. 함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시면 저건 그 보통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병에 해당 하는 내시경 수술을 받은 거고요. 튀어나온 디스크가 많이 도망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는 단방향 디스크 수술을 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거는 옆구리로 들어가서 디스크 제거를 한 거고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사진이 예, 나와 있는 사진을 거군요. 들어가는 삽입 과정인가요? 예, 그 옆구리로 들어가서 신경 튀어나온 부분,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에 예, 내시경이 들어가서 신경이 좀 빨갛게 보이는 게 신경입니다. 그 밑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디스크고 그래서 이 바로 뭐 우리가 뭐 현미경으로 보는 거나 저 모니터로 보는 거나 다 병변을 보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보고 하는 수술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왼쪽으로 5번 허리와 1번 꼬리뼈 사이에 있었던 52세 여자고 네. 6개월 전부터 여자들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명절에 점 붙이는 거잖아요. 점 붙이다가 허리 아파서 아이고. 사진 찍었더니 디스크 병이 생겼고 저런 거를 그 디스크를 제거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네. 나와 있네요. 그거는 내시경으로 디스크가 꺼내져 나오는 사진이고 저 하얗게 나오는 게 그렇죠, 지금 디스크입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저 동그라미 안에 좌측에 디스크가 있던 것이 오른쪽에는 튀어나온 검은 부분이 제거돼서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와, 디스크를 이렇게 진짜 바로 그 하얀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 네,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전을 붙이시다가 너무 좀 슬픈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단방향의 척추 내시경술을 좀 지금 시술을 받으셨고 그러면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도 한번 좀 볼까요? 단방향이 아무래도 이제 한쪽으로 들어가면서 협착증 치료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개발된 방법이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 시술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활발하게 돼서 수술 기구나 수술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뚫어서 점점 더 옆구리에서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이 수술은 가운데 쪽에서 협착증을 동반하면서
과거에는 단방향은 좀 더 디스크 탈출에 특화된 치료법이라면 이 치료법은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 등 모든 다양한 질환에 이용이 가능해서 과거에 교과서라고 했던 현미경 수술과 거의 동등한 적응증을 갖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방향은 디스크 탈출이 많이 도망가지 않고 그냥 고개에 매달려 있는 경우만 하던 건데 지금 저 환자처럼 디스크가 탈출돼서 위로 많이 올라가서 마비가 있었던 거,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협착증도 동반돼 있는 것들도 같이 수술을 하면서 협착증과 디스크를 같이 제거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적응증이 넓어진 내시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양방. 그러면 이 양방향의 사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진 네. 보여주시면 환자분은 63세 남자로 택시기사였고 6개월 전부터 계속 왼쪽으로 점점 증상이 생겼는데 그 MRI 보시면 지금 저 위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가운데 허리신경이 아니라 척추관절 뒤가 있는 신경공입니다. 디스크가 달아지면 신경공이 좁아져 있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사진의 동그라미 보면 그 앞뒤 디스크 있는 부위와 척추관절 사이가 되게 좁아져 있는 것이고 허리 신경이 다리 신경으로 쭉 빠져나가야 되는 통로가 좁아져 있는 거죠. 옆구리가 좁아져 있고 디스크가 달아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시경으로 드릴러 이 통로를 넓게 갈아서 통로가 넓어진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면서 네. 한번 또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거기 뼈를 갈아줘서 그 좌측 사진 보면 인대와 자라나온 뼈들이 덮어져 있는 거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것들을 다 압박을 제거해서 신경 통로가 신경이 잘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